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계속해서 31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26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Take this book of the law and place it besid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There it will remain as a witness against you. 그래서 beside 하면은 전치사로 옆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sid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라고. Take this book of the law. 율법책. 여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저술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서 증거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For I know how rebellious and stiff-necked you are. If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the Lord while I am still alive and with you, how much more will you rebel after I die? Rebellious 하면은 형용사로서 규칙, 일반, 통념 등에 대해 반항적인 rebellious. Rebellious. 그래서 형용사로서 반항적인, 그리고 또한 반역하는, 반대하는, 반체제적인 그런 뜻도 있습니다. 조직 내 권위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Stiff-necked 하면은 형용사로서 목이 뻣뻣한, 거만하고 고집센 것을 의미합니다. Stiff 하면은 형용사로서 difficult to bend, 아주 뻣뻣하고 빡빡한, 빡빡한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밴드 구부리기에 아주 힘든 것, 움직이기도 아주 힘든 것을 말합니다. Rebel 하면은 명사로서 반역자, 반란군, 조직 정당 등의 내부의 반대자, 저항 세력, 동사로서는 반란을 일으키다, 모반을 일으키다, 저항하다, 반항하다. So, how much more will you rebel after I die? Rebel, 얼마나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얼마나 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것이냐고 모세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Assemble before me all the elders of your tribes and all your officials, so that I can speak these words in their hearing, and call heaven and earth to testify against them. So assemble 하면은 동사로서 모이다,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렇게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testify 하면 동사로서 특히 법정에서 증언하다, 진술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To testify against them,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겠다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증거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 모세는 정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같이 광채가 얼굴에 빛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for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겠다고 계하였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Oh, I know that after my death, you are sure to become utterly corrupt and to turn from the way I have commanded you. In days to come, disaster will fall upon you because you will do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provoke him to anger by what your hands have made. 의러리, 부사로서 완전히, 순전히, 아주, 전혀, 토랄리 그런 뜻이 됩니다. corrupt 하면은 형용사로서 사람들이 부패한, 타락한, provoke 하면은 동사로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다, 동사로서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도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뜻이 되지요. For I know that after my death you are sure to become utterly corrupt. 아주 완전하게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 거지요. And to turn from the way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명령하는 가르쳐 줄그 길에서 완전히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안다고 하는 거지요. In days to come. 그래서 disaster will fall upon you because you will do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provoke. Provoke는 화나게 하는 거죠. 유발하는 거예요. Provoke him to anger by what your hands have made. 그래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제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And Moses recited the words of this song from beginning to end in the hearing of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Recite 하면은 동사로서 암송하다, 낭송하다, 낭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Moses recited the words of this song. 그 노래의 이 recited 그 암송 낭송을 한 것이지요. 그 노래의 그 단어들, 그러니까 가사, 노래 가사를 낭송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from beginning to end in the hearing of the full assembly of Israel까지 읽어서 주었다고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읽어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또 언약궤 옆에 놓게 하여서 항상 그것을 멀리 떠나지 말라고 말씀에 항상 거하라고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따라 항상 실천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